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뭐, 무난한, 예, 장세였죠. 뭐, 코스피는 좀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은 좀 올랐고, 어쨌든, 오늘도 이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하고자 하는 어 물량들이, 어, 꾸준히 장중 내내 나오면서, 예, 사실, 뭐, 변동이 중요성이 떨어지죠. 예, 나올 수 없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 대금도 줄었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 지난주 미국장 휴장에 의거해서 큰 변동 없이 오늘 뭐 장중 미국 선물도 큰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수급적인 이슈 고그 부분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하고 로봇 테마 쪽. 요쪽이 좀 강했는데요. 어, 바이오 쪽에서는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센티가 좀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음,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봤다가,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어, 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볼 부분은, 이제 셀트론 부분하고, 또 레고캠 바이오 이제 기술이 전한 부분, 요 이제 굉장히 좀큰 이슈였고, 또 이제 FDA 승인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대비하는 수급들이 이제 본격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오늘 내일까지는 물량이 나올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압박하는 흐름이 전개될 텐데 그 속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좀더 헐값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코스피 0.4%, 4.3% 약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 그래서 코스피가 3 0 0 0선을얄작 하회를 했네요. 거래금은 8조 2천억으로 이제 정말 적죠. 만큼 이제 아주 수동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코스닥도 10조 원. 양시장 모두 상승 여부 사라진 무슨 뭐 비등한 정도 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개인들의 매물을 기관이 에, 받아내는 흐름이 금융 투자가 이제 다 받아낸다 했죠 그래서 어, 29일 30일 아마 이제 금융 투자가 대거 토해낼 거고 에, 개인들이 이제 대거 사는 흐름이 뭐 패턴화 되게 항상 나올 겁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00억 대 각각 순매수를 해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4,300 계약을 예,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떤 뭐 수급은 크그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이제 그 아시아 시장은 그냥 보합 정도였어요. 큰 변동 없이. 닛케이 증시 0.37% 약세. 홍콩은 영, 보합이네요, 거의. 예, 상해 증시 거의 보합이었고 대만은 0.49%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 증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IT 경기에 대해서, IT 섹터의 글로벌 IT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대만에 대해서 증시를 밀어올리는 흐름들 전개되는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 특히나 이제 IT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도 내년도 어, 초반부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볼 수 있는 선행적인 어떤 지표격이었다. 오늘 수급 보면 일별로 한번 보여드리죠. 음, 코스닥도 최근 5일 동안 3,000억, 1,700억, 3,400억, 4,300억, 오늘은 4,200억을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걸 다 받아가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오늘도 개인이 5,400억 순 매도, 여기 금융투자가 다 담아갔죠? 네. 외국인도 500억 담아갔고,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는 12월 1일부터라 볼수 있겠네요. 1조 원을 개인이 매도했고, 12월 달은 수급이 누적으로, 개인이 7조 1000억을 순매도 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원대씩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조 3천억 정도를 개인이 순매도 했고, 기관이 그 물량을 거의 담아갔고, 개인, 외국인도 일부 1,600억 정도를 담아갔네요. 어쨌든 12월은 양도세 회피에 대한 그 수급이 지배를 했고, 누르는 형태였지만, 연초부터는 좀 세게 튀지 않을까? 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아, 사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흘러간 어떤 수급 구도들을 보면, 어, 상당한 매집들이, 예,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음, 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매집을 하는 형태, 예, 어떤 큰손 세력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어, 개인적으로도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운영하는 계절로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연초부터 아마 흐름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 한두세달상간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아, 상승 매집형. 예. 이제 올리면서 이제 올라온 좀 팔잖아요 개인들이 예, 그런 물량들을 잡아 먹어들이는 그런 상습 매집형의 어떤 패턴들이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그런 종목군들은 언제 띄지진 모르죠. 뭐 예,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음 어느 정도 때가 이제 압축되고 있다는 걸로 그들도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더 급하게 매집하기 시작 어떤 단계가 왔다는 거는 음, 결국은 어, 상승을 시킬 어떤 구간대 진입이 좀 임박했다? 네, 이렇게 좀볼수 있죠. 전체 센티가 이제 우르르 전염되면서 바이오는 움직이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움직이니까 네,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중장기평을 뚫어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밑단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예, 전부 대부분이 예, 예, 상승 패턴으로 돌려세우고 기관들까지 가세하면서 매집 형태, 뭐 주구장창 사잖아요 기관들, 음,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뭐 PS 테크 이런 것들은 뭐 신고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뭐 무지막지하게 사재끼는 흐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결국은 어, 메이저는 지지부진한 시장 환경 속에서 에, 상당한 매집 패턴들을 어,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좀 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뭐 삼성자 하이닉스 조정받았지만 일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ISC 이런 것들도 이제 0.8% 상승을 해주는 형태, 유진테크도 1% 상승하면서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는 형태가 뭐 이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뭐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 예, 네,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레고캠바이 오늘 기술 이전 소식 있다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고, 4.7%, 장중에 한 14%? 예. 12%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반도, 바이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리면, 유한 영행을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부는 이제, 그, 레이저 틴입, 성분명, 레이저 틴이 있죠. 그래서, 비소세, 포폐암 신약 쪽에서, 블록버스터에, FDA 승인 받으면 블록버스터로 아마, 될 걸로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지금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예. 원 개발자, 오스코텍까지 같이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주구장창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한양행하고, 예. 이렇게 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장기평까지 뚫어내면서 예. 상방으로 이제 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지온 메지온은 예, 제가 멤버십에 좀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희귀병 예, 희귀병 치료제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 바로 붙죠. 3월달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근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었는데 오늘 뭐 최근엔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예, 상당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내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 바닷권에 있는 많은 어떤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오늘 셀트론 그룹주, 셀트론도 이제 1.49% 상승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에 셀트론 3인방 주식들을 사는 형태가 나왔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기관 외국인 20만 주씩, 최근 3일 연속 20만 주씩 샀네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어, 셀트론 제약에 오늘 직접적인 어떤 호재가 나온 거죠, 결국. 예.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로 역시나 3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온 형태. SK, SK바이오팜도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는 형태. ABL바이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관 수급이 20만 주 이상 들어온 형태. 예, 그래서, 코어스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음, 여러 가지 어떤 바닥권을 형성시키는 형태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뭐, 많죠? 예, 예 올해 이제 소외됐던 그런 섹터, 대표 섹터이면서, 예,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음,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일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만,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랑 만도를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형태에 나오고 있고, 어, LG전자 같은 경우, 예, 바닷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 LG노텍은 뭐, 이미 신고가를 계속 쓰는 형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음, 갈 종목들은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큰 탄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좀 탄력적이었죠. 헬스케어 제약도 셌고 펄어비스도 3%대 강세, 네. 알테오젠도 이제 2%대 상승. 컴투스도, 컴투스가 신작에 대한 출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러스 신작 모멘텀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위적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도 차별화될 겁니다. 예, 너무 올라있던 종목들은 좀 주가 조정을 좀, 이제, 장기간 좀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보고요. 외국 기관 동시 수매수 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1위, 1300억대. 야, 중장기평 위에서 수급이 붙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셀트론도 이제 바닷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 LG화학, 예, 오늘은 좀 수급이 들어왔네요. LG 디스플레이도 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하이브가 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유한양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부는 대표 바이오 기업이죠 음, 한미약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 기대감이 부는 바이오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오늘 수급 그리고 동반해서 6% 가까이 상승 코상 넘어가면 바이오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보이죠 셀트로 헬스케어, 알테오젠, 에스티팜 셀트론자 HLB가 국내 이제 시아로 업체에 인수했죠. 예. 어, 잠시만요. 예. 비임삼 정보 시아로 이제 노터스 경영권을 인수했다 해서 500억대 정도 예. 인수를 해서 이미 이제 노터스 주식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음, 움직여서 오늘 이슈가 나오니까 시간에서 하한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가로 마감했네요.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이미 바, 알려졌던 거예요. 결국은 정보가샜던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시젠 오스코테 네. 플러스 수급 들어왔고 휴젤 들어왔고 안내분 안철수 연구소 아니 안철수 대선 후보 관련해서 정시 테마주 격으로 좀 지지율 올라갔다는 내용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렇고. psk 반도체 쪽 예, 그리고 매스펙트도 오늘 수급 좋았고 주성의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에빌바이오도 들어왔고 예,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비롯해 가지고 수급 동반해서 예, 움직임 나오는 것들 해서 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이제 리스트업 한거 있는데 어쨌든 좀 공개 영상에서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인 어떤 공략의 어떤 테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종목까지 전부 다 리스팅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멤버십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의 압박으로 탄력도는 좀 떨어졌다. 내일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28 이후 장세부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오 소식부터 하도록 하죠. 먼저 셀트론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론 제약,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셀트론도 이제 플러스 마감됐고, 어, 질병관리청하고, 레키로나 이제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분기에 대한 이제 공급 물량이 확정됐다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 5만 명분의 예, 치료제를 이제 추가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내 공급은 셀트론 제약이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셀트론 제약과 예,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제 셀트론이 셀트론 제약을 이제 넘겨주겠죠. 예, 그렇게. 어, 계약은 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정부도 이제 생활치료센터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전담 변여,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에, 투약 물량이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흐름이 에, 에, 둔화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치료제 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뭐 이것과 함께 이제 시약처는 이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이제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치료제 어떤 선택권을 이제 두 가지를 가져가면서 같이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흐름을 낼것 같고요. 요 이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도 작용 기전을 이제 보면 결국은 바이러스 복제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단백질인데 요 단백질의 어떤 그 이제 합성을 이제 차단하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초기에 이제 투입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뭐다 발현되고 나서 막 투입하면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뭐이 주사제, 이제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이제 요 변이에도 크게 상관없는 예, 경구용 치료제, 이 작용 기전 자체가 예, 이그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 변이에 이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쓰는 게 예, 효용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이제, 서정희 회장님 분석할 때도, 이, 하나의 치료제만으로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이런 어떤 합성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황제치료제, 그리고 이제 뭐 백신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이 코로나를 이제,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변이가 이렇게, 어, 예상보다도 더, 예, 빠르게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항바이러스제죠? 예, 요 항바이러스제도 이제 필요하게 됐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될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긴급 이제 사용 승인을 이제 두 개나 내줬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그 병원, 예, 의료 현장에서 지금, 음 병상 수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 경구용 치료제도 탄력적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것 같고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하면 항체 치료제를 거의 맞추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먹는 치료제를 이제 투입하면서 음 예, 초기에 좀 잡으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뭐또이제 항체 치료제도 같이 뭐 구비해서 그게 필요한 자들에겐 또 그걸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좀 연달아 나왔네요. 이건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어, 셀트론과 휴마시스가 이제 같이 그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지 않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항원 진단 홈 키트 이제 공급을 516억. 어, 작년 매출액 대비 휴마시스의 작년 매출액 대비 지금 11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계약 상대방은 셀트론이고요. 네, 셀트로는 요걸 이제, 이제 미국에 또 수출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어, 매출액이 더해지면서, 마진 내지는, 여러가 더해지면서,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 지역이 미국,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1월, 2월, 이제 두 달이 되겠네요? 예, 네, 2월 28일 안에 이제, 계약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공급 내용이고요.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음 자가진단키트 5개 억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포한다는 기사가 이제, 지난 21일 날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동된 아마 공급계약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매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자가진단키트, 진단 키트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4분기에는 어찌됐든 이런 키트 쪽에 대한 어떤 매출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3분기 어떻게 보면 좀어닝적으로 예,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4분기에는 좀 개선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 센티를 좋게 만들었던 게, 이제 셀트론 쪽에서의 어떤 호재도 있었지만, 레코캠 바이오의 이제 기술 이전 소식, 또 이제 한복을 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뭐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온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레고 캔바이오가 또어 해외 쪽에 음 ADC 이제 차세대 이렇게 또 신약의 어떤 기술을 또어 이전한 기술이 전한 어떤 소식이 예 상당히 좋은 어떤 어 전체 바이오 센티를 좋게 만들었다. 음 규모 자체가 이제 작진 않죠? 예 조단위가 넘어갔고 1조 2천억 정도, 10억 달러 이제 플러스 뭐 이제 나중에 로열티라든지 예, 그런 것도 이제 추가될 건데 어쨌든 계약금도 작지 않습니다. 뭐 단기 마일스톤까지 쳐 가지고 이제 50 593억인데 예,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익스트라는 이제 이미 후보 물질또 기술 이전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레고캡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들을 예, 가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 테라프틱스는 음, 셀트론이 최대 주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에, 셀트론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 항체 약물 복합제 ADC 항암 신약 후보물질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해서, 어, 계약 상대방은 익수다 테라피텍스 그리고 어, 신약 후보 물질은 이제 가장 파이프라인 또 핵심적인 거죠 헐투 ADC.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덥석 가져가네요. 총 계약 금액은 최대 10억 불 플러스 로열티 그리고 제3자 기술 이전 시 수익 배분 수령해서 음 이제 1.2조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 단기 마일스톤 선급금까지 합쳐서는 593억. 예, 작지한 어떤 규모고. 이제 로열티는 나중에 이제 정해. 로열티는 이제 결국 이게 상품화 됐을 때, 예, 매출액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받느냐, 예, 그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의 대상입니다. 예, 체결일은 오늘. 음.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사항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음, 신속한 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초기 임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 개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보통 기술이자면 그쪽에서 예뭐 돈을 가 이제 그쪽에 돈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는데 어, 여기서는 일부를 부담한다 했거든요. 예, 얼마 몇 퍼센트 비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특수 조항입니다. 예, 특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계약 규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 계속적으로 이제 ADC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이 기술에 대한 인정을 계속 받고 있고 아, 레코켄바이오 국내 ADC 최고 기업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 각광받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게 임상 단계에서 음, 일상에서 이제 뭐 안정성 내지는 좋은 효능에 대한 부분이 예, 공식적으로 또 발표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어, 상당한, 그, 빅팜으로의 어떤, 예,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좀열어둘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파급력이 큰 어떤 이슈입니다. 사실 오늘 주가는 역시나 이제 기술 이전 소식 나오니까 튀었다가 이제 밀리긴 했는데, 이거,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죠. 예, 누적되다가 누적되다가 나중에 이제, 바이오 센티가 확 좋아져서 전체 우르르 움직일 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 푸싱제약이 가져간 건데요. 예, 네, 뭐, 뭘좀 좀 봤나 보네요. 예, 네, 그래서 글로벌 개, 개발 권리를 이제 이전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제외한 네, 글로벌 개발 권리를 네, 익수다가 또다시 내국 캡 마이웨 파이프라인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와 같이 또 강세를 보인 이제, 어, 테마군이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군이죠 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어, 이, 이, 2022년 제 CES에서, 어, 로봇 관련된, 음, 글로벌 기업들 내지는또 현대차 그룹의또 되게 신선한 기술과, 아 어, 제품에 대한 어떤 시연이 아마 있게 될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로봇 산업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예, UAM, 그리고, 미래차, 어, 이제, 그리고, UA, 이제, 로봇, 요렇게, 이제,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사업 부분을, 이제, 키운다고. 그래서, 로봇 산업도,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혁명 내지는 기술 내지는 또 메타버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아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이번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올리는 거겠지만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연초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지만 향후 이제 미래의 어떤 기술 트렌드로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번에도 이제 말씀했듯이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삼성그룹의 사업부 격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슈팅보다는 이게 이제 연초까지 연결되는 이어지는 약간 좀 트렌디한 단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들이 한번 또 슈팅을 더 크게 한번 낼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달 초에 이제 하이투어 정권에서도 좋은 리포팅이 있었더라고요. 네, 왜 이제는 로봇인가 해서, 음,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을 정식 출범시킨다 해서, 일단은 지난 8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미래 기술 산업에 3년간 이제 240조를 투자하겠다 하면서,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의 TF팀을 정식 조직인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도 이쪽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CS를 통해서 작년에도 이제 공개를 해왔고 기존에 이제 가전 이제 제품들하고도 연결해가지고 가정용 로봇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외에도 이미 국내에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죠. 그중에서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기업,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수 있고, 결국은, 현대차에 가장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업이라고, 아마, 보스턴도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했겠죠. 이 기업은 그냥 돈 만든다고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삼성자 LG전자는 이제 가전하고 많이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L전자 g 같은 경우도 CS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용, 뭐,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에, 협동 가정용 로봇을 이제 많이 시연 보여줬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시연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네이버 앱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뭐 클라우드 로봇 이런 것들 유튜브 검색하면요. 네이버가 네이버 앱스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 되게 에, 신선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한 미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에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하고 연결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 집까지 배송하는 그 단계 어떤 배송 그걸 이제 인화하려고 로봇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AI 데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컨셉을 공개하면서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사실 뭐그 이제 자주 가는 데가 이제 롯데몰 이제 저기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로봇으로 많이 뭘 만들어요. 커피도 그렇고, 뭐, 뭐, 이렇게, 그, 서빙 같은 것도 로봇으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좀 바뀌어가구나. 예. 무인화, 로봇화. 예. 가까운 생활,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보다 더 이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우리 생활 어떤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그런 쪽으로, 음, 뭐 식당이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빠르게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 시대가 도래할 거는 뻔하면서, 예, 또 언젠가는 시, 주식시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한번 붐업을할 텐데 이번을 아마 그 시기로 잡게 됐다고 보여져요. 이제 국내외 대기업들의 이제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죠. 삼성전재, 보드핸디, 제트봇 AI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그뭐 유명한 강아지 같은 그런 로봇이죠.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컨셉을 공개했고, 네이버의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 기술 개발, LG전자의 클로이봇 포트폴리오, 이제 생활가전하고 많이 이제 결합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결국 이제 물류죠. 예,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을 이제 이렇게 무인화해서 예,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23일날 제가 체크해드렸던 내용, 예, 현대차가 CS에서 e 로보텍스 비전을 선보인다 해서 에뭐 되게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스케줄 적인 측면의 어떤 그 수급들이 지금 대거 이 지금 로봇 관련주로 쑥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세가 한번더 분출을 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예 분명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쪽이다 이렇게 좀 단서를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들어갔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cs에서 모든 사물의 이동성이 부여된 모빌리티 오브띵즈 생태계 실현을 위한 핵심 로보틱스 기술 기반의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을 최초로 공개한대요. 플랫폼을 좀 공개를 하나 보네요.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 와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들과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뭐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 이 상세 내용은요, 예, 현대차의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비전 및 주요 전시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현지 시간 1월 4일, 예, 라스베어스, 예, CES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연말 연초에 이 로봇 관련된 이슈는 뜨거울 텐데, 그 이슈가 뜨거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도의 어떤 자리들이 좀될 것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장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뭐 연말에 굉장히 좀 탄력이 둔화됐죠. 시장 탄력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이제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거래대금도 붙고. 또 이제 많은 투자들이 쉬고 있다가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들이 아마 전개될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낙관주의자가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희망을 볼수 있어야 주식 또는 성공의 길에 가까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비관주의자는 뭐, 뭐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투자 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기회들을 많이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낙관주의자가 그 실패 어떤 당금질 그리고 실패를 토대로 배움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더 이제 성공의 확률들은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낙관주의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님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